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지금 1월달 첫 시간이죠. 1년에서 사실은 제일 떨리는 순간이고 긴장되는 순간이고, 특히 처음 공부하신 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큰 그림 속에서 1, 2월 강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1, 2월 외 기초를 탄탄히 해놓는 것은 합격에 엄청나게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과정이 계속 바뀌면서 뭐 새로운 내용들도 배우고 공부하고 하겠지만 1, 2월을 모르는데 3, 4월을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3, 4월 내용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자, 합격이나 기출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이 되냐? 가능해요. 제한적이지만. 근데 이제, 바꿔서 반대로 1, 2월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혹은 이해가 부족한데, 50% 이해하고 있는데, 뭐, 혹은, 공부가 덜 됐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과연 기출문제를 풀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1, 2월, 여기서 기본을 우리가 확실히, 확고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1, 2월 수업을 항상, 뭐 매년, 이건 뭐 이제 제가 강의를, 여러분, 임용 강의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아무튼 제가 한, 지금 횟수로 한 18년? 오래됐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1, 2월 수업, 1, 2월 수업. 1, 2월 수업. 자, 그래서 늘 이 이야기는 한 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학교생들은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1, 2월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저도, 강의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좀더 더, 쉽게 이해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몇 페이지 어디 봐라 이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책 이런 것들을 화면에 다 띄우고 설명을 일일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가끔 하다가, 선생님, 무슨, 어디 얘기하는 거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어요. 뭐, 등등. 저 나름대로 기왕이면 우리가 더, 같은 시간 안에 효율성을 높이는 공부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다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서 딱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교재 얘기인데, 교재를 못 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학교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교재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원래 재고가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재고 갑자기 소진이 돼서 매진이 됐어요. 뭐 그거는 조만간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교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교재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를 제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교재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원래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여라도 책을 조금 늦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뭐 교재 있는 분들은 있는 교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교재가 이슈가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올해는 더 이상 사실 하기 싫어서 첫 시간이니까 한번 한다면 사실 이제 우리 그 임용 중국어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작년은 정말 암흑 같은 해였어요. TO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TO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작년에도 1월 1일은 있었고 1월 5일도 있었겠죠. 그때 나 올해 임용시험에서 합격해야지라고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했으니까 그때 보시기 바라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올해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거를 안 보신 분들은 카페에도 안내돼 있고 유튜브에서도 검색해 보면 나오고 하니까 해당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TU가 올해 나온다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좀 조금만 더 해보면, 이전에도 다른 과목들 제가 쭉 봤어요. 최근 10여 년간 다른 과목들, 물론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뭐 매년 끊이지 않고 매년 많은 인원들이 나오니까, 그런 과목 말고,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과목이 있나? 안 뽑다, 갑자기 뽑다가 영명됐다가 다시 또 뽑는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뭐그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가능성은 둘이야. 두 가지.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올해도 재수없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열정을 접을 수 없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의를 듣겠다고 직접 이 코로나를 뚫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야? 인강으로 듣는 수많은 학생들 있잖아. 미래를 꿈꾸고. 나는 준비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더 강의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예요, 위기. 맞아요, 위기는. 그 위기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제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뭐,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배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 어떻게 돼요? 나 임용 준비 안 해. 임용 포기했어. 주변에 그런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물론 이제 3, 4학년이야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포기하든 말든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임용을 이제 그만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장수생들, 오래 준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능을 시험을 본다고 해보세요. 내가 재수를 해. 아니, 그러니까 재수하는 게 아니야. 올해가 내가 처음 수능을 보려고 그래. 4학년 경우는 그렇다고 합시다. 혹은 이제 막 졸업했어. 이제 올해 처음 시험 볼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뭐 어떤 이유로 재수생들은 시험 보지 마. 뭐 3수생 이상 시험 금지.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보려는 고3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호재죠. 나한테는 호재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두 가지 경우 속에 진짜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굳은 의지로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공부하겠다는 분들이야. 이 의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누가 꺾고 이거를. 그래도 하겠다는데.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선생님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자신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고하신 분들이고 또 주변 여건이 돼야만 또 가능해. 여러 가지로 힘들게 공부해. 원래 임용 공부가 힘들긴 힘든데 더 힘들어. 다른 때보다. 그런데도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요 마음이 저를 더욱더 채찍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안 좋은 경우야. 그건 본인들이 이제 감수하고 나는 각오하고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두 번째 50% 확률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이미 포식자들, 경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에서는 나한테 기회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랑 기회는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하죠. 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가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오신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시고요. 하고요. 다 알면서도 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야. 그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정말로 열린다 그러면 다른 어떤 때보다 나한테 그 기회는 훨씬 더 큽니다. 보세요. 인원수 당연히 줄어들겠죠. 응시 인원 어떻게 될까요? 재작년에 비해서. 무조건 반토막이죠. 무조건 반토막. 무조건 반토막이야. 근데 거기서 다 공부하고 시험 보느냐? 나 이전에 공부했으니까 뽑았네. 응시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허수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훨씬 더 이전에 그 치열하게 하던 경쟁보다 더 넓은, 더큰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작을 너무 우울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리고 뭐 제가 청와대 청원이니 뭐, 뭐, 1인 시위니 뭐 등등등 기타 할수 있는 걸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우리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당장 그걸 우리가 뭐 내일 아침 당장 바꿀 수 없잖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여러분을 이끌고 저는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올해는 당연히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힘들 거고, 끊임없이, 불안감에 빠져들 수도 있을 거고, 누가 가서, 야, 뭐, 작년에 뽑지도 않았는데 너왜 공부해? 이런 얘기 들릴 거란 말이야. 그때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다만, 기회가 열린다, 그러면. 이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린다고 그러면, 그때 과연 내가 그걸 잡을 수 있는 정말 능력과 실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또, 이제, 몇달 후에 가가지고, 아유, 그렇게, 세상에 올해 중국어를 뽑네. 진짜 공부할 걸. 이거야말로 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게 됩니다. 혹은, 근데 더 바보는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래, 뭐, 한번 시험 보지, 뭐, 해가지고 수업은 대충 듣는데, 진짜 뽑아버려. 발표 나기 전까지, 아, 뽑을까 말까, 아, 모르겠다, 뭐, 대충 뭐, 아, 할거 없으니까, 이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도 밥도 안 되죠. 그건 아니야. 우리는 진짜, 전쟁에 지금 투입되기 전에, 예? 실전에 배치되기 전에 군인의 모습이어야 돼. 뭐, 저나 여러분의 뭐,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생각보다, 저 성을 함락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열린다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정말로 최악의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 인식은 하시되 다만 흔들리지 말고 가자는 거지. 이왕 공부를 했으면 저는 흔들리는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임용 공부 말고도 할게 얼마나 많은데, 혹은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용하겠어, 난 선생님 되겠어. 이렇게 그 각오한 그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시험에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는 것.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시나리오와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두 가지가 다 존재해. 하지만 온전히 내가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내가 만약에 기회가 오게 되는 그 나의 기회를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어이 잡아내고 말겠다. 라는 그 굳은 의지와 각오로 1년을 공부하셔야만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좌절하지 않는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원래 상황이 아주 뭐 매년 중국어가 사람을 많이 뽑는 시절도 있었어요. 자꾸 늘어나. 우리 120명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뽑았죠? 계속 늘어나.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힘들어요. 원래 그런 거야. 더 많이 뽑으면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거든. 작년에 최종까지 갔던 사람들이 막 눈에 불 켜고 막 공부하거든.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막 이미 가득하거든. 내가 과연 여기서 저들을 뚫고 이길 수 있을까? 처음 시작하면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어떤 압박감,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래 상황이 우리가 호시절, 그럴 때도 힘든 거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안 좋은 시절이야. 이 암흑의 골짜기야. 다만 이 골짜기의 끝이 온다면 그랬을 때 나한테 기회는 훨씬 더 크다. 근데 이거는 또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 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다만 희망을 갖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공부를 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뭐 이미 TO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기회가 되면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따로 그런 것들 좌고우면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올바르고 가장 빠른 합격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올한해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표가 있는데요. 카페에다도 제가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나가는 진도예요. 다만 이 진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당겨질 수 있고 더갈수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하고 복습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고
예습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습 복습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예습과 복습은 뭐 매우 중요하죠. 예습과 복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자,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습과 복습을 누가 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예습과 복습. 예습과 복습. 자, 예습은 당연히 지금 미리 자료를 드린 이유가, 아, 다음 주 2주차는 문학은 이렇고 어학 문법은 이렇구나라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요 진도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는 54페이지까지 미리 보고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예습이고. 뭐, 복습이야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하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복습부터 얘기해볼까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끝나면 복습할 수 있겠죠? 자, 복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문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써머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써머리, 이따 문학사 자료 제시하면서 그때 기회 되면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런 거야. 뭐, 그, 수능 볼 때라든지, 대학교에서 뭐 중간 기말고사 볼때다 해봤던 것들이죠. 다만 평상시 매번 예습 복습을 하진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 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 전략적으로. 다만 우리는 수업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내용을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문학사의 경우, 이제 과목마다도 좀 달라지는데, 문학사의 경우, 문학의 경우는 써머리 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 정리해 두는 거. 왜냐면 문학은 정말로 많은 등장인물과 수많은 작품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기본 배경이 되어야만, 문학사가 재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나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와요. 그다음에 수많은 시대가 있죠. 자, 그거를, 이게 누군지 모르면, 예를 들어, 이제,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방원이다. 그러면 아, 이방원은 어느 시대 사람이고 이방원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방원의 아들이 세종대왕이라는 거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방원이 어떤 사람인지 안단 말인데 이방원 그럼 뭐야? 이방원은 이방인가? 막 이렇게 되면은 역사 얘기를 해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문학개론, 문학사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오랜된 중국의 오래된 역사 4천년 혹은 3천년이 되는 3, 4천년이 되는 시기 동안 지어진 문학 작품에 대한 우리가 이론을 정리하는 그런 과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역사적 배경이 안돼 있으면 문학사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공부를 그냥 책 열심히 보고 수업을 재밌게 듣는다. 요걸로만 끝나갖고는 문학사가 내게 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문학사는 복습을 할때 써머리 하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작년에는 제가 의무적으로 써머리해서 내라고 했어요. 직강생들 모두 다 내가지고 걷어서 제가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인강생들도 사진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은 코멘트 해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써머리를, 쓰는 것. 그래가지고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 그 다음에 수업에서 제가, 이거는 중요하지만, 이거는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읽어보세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지. 예.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을 다할 수는 없어요. 책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찬찬히 보면서, 자신의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더 걸쳐서 통과해서 나온 그 결과물. 요게 이제 써머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써머리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문학하고 문법은 굳이 써머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책 자체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습장에 쓰면서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정도로만 해도 된다는 거죠. 다만 문학사의 경우는 내가 별도의 써머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학사를 써머리를 내가 꼭 만들겠다, 써머리를 꼭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학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사에서는 시대가 나오고 이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복습을 반드시 한다, 필요한 복습을 한다. 그다음에 예습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내용을 열심히 읽어보면 되는 거죠. 예습은 문학사도 읽어야 되고 근데 이게 페이지나 양이 정말 많습니다. 어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페이지 수는 많진 않아요. 하지만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들으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오는 거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와가지고 어느 부분, 상당 부분은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나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엄청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습의 경우에는 딱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뭐 더 이상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뭐 그렇게 원하진 않고요. 일단 수업 내용을 읽어오는 거야. 다만 몇번 읽느냐. 한번 읽으라고는 안 했어요. 이제 상황에 따라 한 번밖에 못 읽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읽으면 훌륭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대학교 거서 생각해 보면 미리 수업 내용을 미리 내가 다 읽고 가가지고 수업을 들었던 경우가 있느냐 따지고는 별로 없어요.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 한두 번은. 내가 뭐 발표 준비를 했거나 그 부분을. 뭐 그러면은 뭐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은 미리 읽고 가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중학교 때, 뭐 대학교, 고등학교. 뭐 저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찾아보면은 뭐 한두 번은 뭐 단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이 임용이라는 것을 그냥 재미로 취미로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 아까 전쟁터에 가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예습 내가 좀더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우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예습인 거예요, 예습. 그래서 복습을 하고 나서 이제 예습을 해놓으면 복습 내용과 예습 내용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습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해도가 있을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학부 때 얼만큼 공부를 전공 과목을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다만 하지 않은 것과 한 것과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죠. 훨씬.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과목, 어떤 분야든 어떤 그 방면이든 우리가 이 뭔가 학습이란 걸할 때는 예습과 복습을 잘하면 못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항상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활화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만 하기에도 1~2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1회독이 이제 우리의 기본 목표인 거고 1회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공부 더 열심히 더어더 내가 혹은 책 읽는 게그 전에 공부하면 경험이 있거나 혹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경우는 두 번, 세번 읽어보고 그럴수록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본인이 전혀 모르는 내용을 수업을 듣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공대에 가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수업을 듣는다. 재미가 하나도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뭐, 다른 학과, 내가, 다른 학과에 무슨 다른 과목을 들어가면 내가 좋아할 만한 수업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 그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들을 만한 수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수업 들어갔는데, 괜찮네, 재밌네, 이런 수업도 있었고, 전혀 뭔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게 결국은 내가 미리, 그 관련한 정보들을 일단, 귀나 눈으로만 먼저 흡수를 조금이라도 한 것과 그렇지 않고 생 처음, 이렇게 된 것과는 완전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예습과 복습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전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그때그때 있을 수 있지만 요거 안 하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은 기본기 진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운동이든 무엇이든 좋아요. 취미든 뭐든 기본이 없는 사람이 화려한 스킬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기본이 없는데 고수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든. 그래서 1, 2월 수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기만, 기본 이론 책만 제발 요거에 나온 내용들만 이해하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출문제가 풀려요. 기출문제 풀면 어떻게 돼? 시험 문제 내가 풀수 있다는 거지. 그게 조금씩 점차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심화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응용력을 키우고 문제 해석 능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스킬은 추후에 차후에 그런 기본기가 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즘은 스포츠로. 김연아, 좀 떼진한 얘기 같긴 한데, 김연아 선수의 화려한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트리플 악셀이니 뭐 이런 것들. 김연아가 맨날 트리플 악셀만 할까? 아니지. 기본기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하죠.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더.
기술 연습은 그게 됐을 때고, 평상시에는 기본 연습 훨씬 더 많이 하면, 손흥민? 기본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하죠. 어느 분야든, 현역, 전 세계 최고 탑에 있는 사람도 항상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운동이든, 뭐 공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기를 닦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훨씬 더 편안하고, 공부가 훨씬 더 재미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표는 드렸기 때문에, 진도표를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 내용도 뭐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내용이고 당연히.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아까 문법을 먼저 할게요. 제가 원래 이제 문학사 얘기를 먼저 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문법을 먼저 해보려고요. 자,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문법이 최근 들어 문학사보다 문법이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어요. 문학과 어학이.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문학사는 정말 외우고 정말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생소해. 문법이야 용어 자체도 몇개안 돼요. 문법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건 뭐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고. 문법은 물론 뭐 해도 어려운 문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튼실한 사람은 문법이라고 새로운 게안 나와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야. 응용하는 겁니다. 자, 어떤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문법이잖아. 그래서 이제 수학과 비슷해 약간. 그러면 더 싫어지나? 어쨌든 우리가 곱셈 하나 구구단을 외우면 예를 들어 구구단을 외웠어요. 그러면은 한 자리에서 곱셈은 우리가 다 하잖아. 곱셈을 몇개할수 있나? 끝없이 할수 있죠. 구구단을 외자 하면서. 뭐 틀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끝없이 할수 있죠. 우린 구구단 하나밖에 안 외웠는데 거기에서가 이제 10여 자리 계산도 할수 있는 거고 되잖아. 구구단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던 적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정말 잘 써먹었어요. 지금도 써먹고 있을 것이고. 자, 그게 이제 4개 됐어요. 구구단이 4개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구구단이 사실 고맙지도 않고, 구구단이 뭔가 생각도 안 해. 그냥 나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하나의 원리나 하나의 규칙이나 공식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저 대응하는 거거든. 근데 공식을 모르면 못 풀죠. 그러니까 문법이 그런 것 같아. 그 기본 공식, 기본 원리, 이거를 이해하면 현상들에 대한 이해 설명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 매번 어렵고 당황하고 내가 앞에 문제는 풀어 1번 문제는 풀었는데 2번 문제는 못 푸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학사는 문학사의 어려움이 있고 문법은 문법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 뒤에는 또 재미가 있어요. 문학사를 잘했을 때의 재미가 있고 문법을 잘했을 때의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이 또 달라. 아, 마치 짜장과 짬뽕처럼 매력이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짜장 짬뽕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짜장만 난 짬뽕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문법이든 문학사든 모두 다 잘해야 돼. 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기본기를 더잘 잡기 위해서 문법을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문법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책이 교재가 다로 보이죠? 자, A 중국 현대 문법의 얼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품사예요, 품사. 자, 품사는 여러 가지 실사, 허사 이렇게 나누죠? 자, 간단히만 오늘 얘기할게요. 실사와 허사. 실사는 알맹이가 있는 말이에요. 꽉차 있는 말이죠. 허사는 비어 있는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의 아빠. 자, 한국어죠? 뭐 어려운 중국어 하지 맙시다. 한국어. 나의 아빠. 모르는 사람 없죠? 나라는 거 누군지 알겠죠? 아빠 누군지 알겠죠? 근데 의가 뭐냐? 의? 의는 이제 그다음 설명이 어려워. 그쵸? 아빠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할 사람 없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 아빠는 뭐야? 아빠지. 그리고 나의 책은 뭐야? 책이지. 뭐 같은 바로 압니다. 강아지의 밥. 강아지도 알고 밥도 알아. 그 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 대학생 중에 의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럼 우리한테 자문해봐. 나는 한국어의 의의를 완벽하게 알고 있나? 사실 여기서 나는 완벽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을걸?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도 중국어 문법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자, 실사와 허사는 아까 말한 대로 강아지의 밥, 그럽시다. 그럼 강아지, 밥, 이런 것들은 명사죠. 내용 있잖아. 바로바로 우리가 알수 있어. 강아지가 잠을 잔다. 잔다도 우리가 알수 있어. 밥을 먹는다. 먹는 거가 뭔지 알아. 근데 강아지의, 의는 뭐지? 대략적으로 물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법을 잘 알면 알수록 설명할 수 있고, 뭐 영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만 까다롭죠. 까다로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실사는 여기 쭉 나옵니다. 명사, 아까 말한 수사, 뭐 등등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 물론 여기서도 문법에서 나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기로 할 거고, 그다음에 중국어적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간단히 봤을 때 여기서 일일이 다 외우고 내용 보는 거야. 뭐 책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표로 잘 정리돼 있죠? 실사와 허사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험 문제에서는 강아지의 밥 이게 있으면 강아지랑 밥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의를 물어봐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쉽게 대답 못 하잖아. 강아지와 밥은 4살짜리 애도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거야. 3, 4살? 5살짜리면 충분히. 강아지는 뭐다 알잖아. 뭐 설명하겠지. 의가 뭐야? 모르겠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가 어려운 거냐? 바로 그 대답 못하는 의가 어려운 겁니다. 이 의는 중국어에서, 우리나라에서 허사고요. 당연히 허사고요. 중국어에서도 허사고, 의로 표현되는 표현들은 영어에서도 허사한 거죠. 자, 그래서 품사적으로 봤을 때 실사와 허사가 있는데 실사는 너무 뻔해. 뜻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허사는 뭐야? 아, 알긴 아는데 이거 해석은 할수 있는데 내가 설명은 못하는 것들. 요게 허사야.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허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언어의 공통적 현상입니다. 허사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의 그러면 뭐가 알듯 말듯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잖아. 근데 강아지 너무 명백해. 밥 너무 명백해. 고양이의 털, 털 너무 명백해. 근데 의는 알듯 말듯. 이건 이제 사람의 문법 수준, 그 문법 능력에 따라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나 강아지를 가지고 뭐 여러분이나 5살짜리 애나 크게 다르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허사가 어렵다는 거야. 그럼 뭐야? 시험 문제에서는 허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허사가 되는 것은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의성사, 감탄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다 중요하고 항상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품사로 따지자면 이 부사가 있고요.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다음에 조사. 요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의성사, 감탄사는 시험에 나온 적은 있지만 주된 이슈는 아닙니다. 우리 책에서도 대단히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허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그쵸? 그 다음에 단독으로 문장 성분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독으로 문장 성분이 되지 않는다. 이제 문장 성분이라는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품사는 단어의 종류라는 뜻이에요.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등등. 다만 일부 중국어로 표현됐을 때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게 있죠. 잘 우리가 모르거나 낯선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형용사의 비위 형용사 이런 것들은 좀 낯설죠. 그래서 비위 형용사는 실제로 시험 문제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이슈들은 우리가 차근차근 볼 텐데 실사는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것, 보면 알수 있는 것,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허사는 뭔지 잘 모르겠는 것. 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허사 부분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요. 영어든 독일어든 뭐 일본어든 뭐든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대충 해석만 하고.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문법의 핵심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허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앞에 있는 네 가지 품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건 뭐, 관점에 따라서는 뭐가 또 시험 문제에 좀더 많이 나옵니까?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그때그때 조금 답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은 뭐, 명사, 수사, 양사 이런 것보다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출 문제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관점을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볼때 어떻게 보느냐? 품사적 관점을 보는 거지. 이거는 어떤 품사인가? 보는 거고. 정말로 선생님 말씀대로 허사가 많이 나왔나?
이 문제는 실사가 유진인 문제네? 이런 것들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그러려고 하는 거지. 이 말이, 말 자체가 중요하면 이거 외우세요.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이런 말과, 이런 분류는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면 되는 거고, 뒤에 어차피 나옵니다. 자세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관점으로 이걸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말씀,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품사라고 할 때, 품사라고 하죠. 우리말에서도 품사라고 하는데, 이 품사를 설명할 때, 품사라고 할 때는 핵심이 뭐냐? 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자. 자, 다 보시면은 다 사로 끝났죠. 실사, 허사도 사로 끝나고, 그쵸? 품사 밑에는 실사, 허사 있죠? 이것도 사로 끝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다 명사, 수사, 양사, 동사, 이거는 사자 돌림이야. 됐죠? 응?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의성사, 감탄사. 그쵸? 의사, 변호사. 응? 그쵸? 교사. 다 사자 돌림. 자, 이렇게 사자 돌림은 품사예요, 품사.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꼭 우리가 또 기억할 게 문장 구조에 들어가면 문장 부호라, 문장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나왔었는데, 문장 성분. 자, 여기에 보면은 문장 구조에서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는 문장 이 성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문장 성분. 이 문장 성분이 중요한데, 이 문장 성분을, 문장 성분의 핵심은 얘는 무슨 돌림이냐면 어자 돌림이야. 이거 다 아는 말이야. 주어, 수로, 목적어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관용어. 영어에 나오고요. 부사어, 한국어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한국어나 영어에서도 보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중국어의 보어와는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이 보어가 우리한테는 또 제일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물론 주어, 수로, 뭐 보어, 목적어, 주어, 수로, 목적어, 관용어도 잘 봐야 되지만 시험 문제에서 문장 성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압도적으로 보어요.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자, 그래서 보어랑 관련돼 있다. 보어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매우 우리는 긴장해야 돼. 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어에 보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그건 많지도 않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보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한국어,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어에 보어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상관없어.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중국어에서는 보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어의 보어는 늘상 쓰이고 매우 자주 쓰이고 엄청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보어 이렇게 나왔을 땐 보어가 나오면 일단은 보어 중요하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단순하게 문장 성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책 보시면 되는 거고 예습할 때 보면 되는 거고 다만 그냥 여섯 개가 있구나 했는데 선생님 보어가 중요하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공부에 시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미리 말씀드렸어요. 보어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주어, 수로, 목적어가 있는데. 주어, 수로, 목적어가 있죠. 주어, 수로, 목적어. 이 어순을 모르는 사람은 뭐단한 명도 없을 거고. 자, 여기서 관용어가 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관용어, 관용어 있죠. 관용어는 두번 나올 수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나 목적어의 특징은 주어나 목적어는 모두 명사가 담당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기다려. 자, 한국어에서 나와 너라고 너가 목적어라는 건 모르는 사람 없죠? 영어 I love you. I와 you가 주어와 목적어입니다. 모두 다 명사죠. 명사입니다. 명사 혹은 대명사. 자, 명사야, 명사. 그러면, 자, 기다리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미워하다, 이런 말들은 다 모두 뭐야? 동사죠, 동사. 근데 이제 그 어순이 중국어와 영어는 기본 어순이 주술목이죠. 이거 뭐다 아는 얘기니까. 하나만 한 얘기인데. 그럼 관용어는 뭐냐? 쉬워요. 명사를 수식하는 애야. 품사적으로 명사 혹은 명사랑 비슷한 거 다른 말로 문장 성으로 보면 주어랑 목적어를 수식하는 말들 꾸며주는 말들 요게 관용어입니다. 쉽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사어하고 보어 요걸 봐야 돼요. 자, 수로를 앞에 수로 앞에 나와가지고 수로를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부사어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 한국어 다 마찬가지, 독일어 일본어 다 마찬가지야.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아까 품사에 보면 중요한 것 중에 앞에 10페이지 뭐가 있었어요? 허사에 맨 처음에 부사가 있었죠. 부사랑 부사어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헷갈릴만 하죠. 실제로 많습니다. 비슷하니까 부사나 부사어나 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다만 부사라고 했을 때는 사자 돌림이니까 이건 품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부사어라는 것은 품사의 관점이 아니라 얘가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말이 지금 부사나 부사어, 요 말을 조금만 더 이해를 시키면,
예를 들어, 여러분 각자 이름 있죠? 자기를 불러보세요. 자기 있어. 나는 전용진이야. 나란 사람은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맞죠? 하지만, 식당에 가면 난 손님이야. QR코드 찍고 가야 돼. 어? 택시를 탔어. 손님이야. 그럼 승객이죠, 승객.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수업을 들으러 갔어. 그럼 난또 학생이 될수 있어요. 가능하죠?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되면 연수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 선배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수업해도 막, 근데 그때는 학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다 또 군대를 갔어. 그럼 갑자기 군인이 됐어. 나라는 사람 똑같아, 이름은. 전용진 똑같아. 그런데 내가 아들이었던 적도 있고, 학생이었던 적도 있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승객이 되기도 하고, 다르죠. 그건 뭐야? 역할에 따라 다른 거야, 역할.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쵸?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바뀌지 않아. 그거는 품사랑 비슷한 거야. 얘는 명사야. 바뀌지 않아. 다만 명사인데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부사어라는 것은 뭐냐면 기능에 대한 얘기예요. 기능. 무슨 기능을 하느냐? 수로. 수로.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수식해 주면 부사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다만 부사는 품사를 말하는 거고. 중국어로 표현했을 때 하나는 푸스, 하나는 쫑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표현하면 구분됩니다만 이 개념 자체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어라고 말했을 경우에 그건 문장 성분을 말하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든 여러분이 친구랑 대화하든 뭘 하든 책에 쓰였을 때 부사어는 뭐야? 아, 어짜돌림이네. 그 문장 성분. 얘는 기능이야. 아, 얘는 지금 승객이구나. 얘는 지금 집 주인이구나. 얘는 지금 학생이구나. 이렇게 얘가 하는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 이름은 정해져 있어. 그럼 품사야. 품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시에 여러 가지 품사를 갖고 있는 단어도 많지만 어쨌든 품사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보어가 나왔어요. 보어. 보어할 때 보는 바로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보충, 그렇죠? 보충, 여기 보자는 바로 보충하다는 뜻이죠. 보충. 자, 그래서 이 보충하는 말이야. 보충. 보충하는 말, 보어. 보충하는 말. 자, 그래서 이 보충 성분이라는 것은 결국 뭘 하느냐? 부족함이 있으니까 보충하는 거죠. 그것은 수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보어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중국어의 수로는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영어처럼 뭐 ED가 붙거나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한국어처럼 그랬었었다 뭐 이런 거 이런 말안 붙어요. 그냥 하나야. 하나. 동사, 형용사. 근데 이제 뒤에 다른 성분이 붙음으로써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어 얘기는 앞으로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제 주제 정보 초점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든 게 2006년에 만들었거든? 2005년, 6년? 이제 6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오래 지났죠? 자, 그때만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서는 전혀 한 번도 안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주제, 정보, 이런 말들은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초점은 아직 안 나왔어. 초점도 조만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교재를 여러분 보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자, 주제와 평언, 요 얘기를 간단히 좀 할게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도 설명할 기회가 많으니까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 문제는 주제와 평언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주제. 이거는 topic, comment에서 온 거예요. topic을 우리말로는 우리는 주제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화제라고 합니다. 말씀, 화 있죠? 화. 说话的 화. t는 똑같고요. 그래서 화题라고 부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예. 자, 저는 그냥 주제라고 할게요. 주제. 혹은 주제어라고도 부릅니다. 주제 혹은 주제어. 아, 그게 이제 우리식의 올바른 표현이야. 국문학에서 한국에서 쓰는. 중문과 교수도 다 주제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와 평언. 자, 일단 용어는 주제 평언. 혹은 제가 topic 코멘트로 할 거예요. 용어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원래 용어인 topic과 코멘트를 쓰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자, topic, 주제. 우리가 주제죠, topic은. 자, topic이란 건 뭐냐면 내가 대화의
핵심 내용, 주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코로나, 혹은 건강이 주제가 되는 거고, 혹은, 로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로또 얘기가 되겠죠. 혹은 뭐야, 사기꾼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기꾼, 뭐 범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누군가 얘기할 때 아무런 얘기나 하지 않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하죠, 주제. 주제가 재미없으면 바꾸기도 하고.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만 그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것은 조금씩 언어마다 다릅니다. 근데 중국어는 주제어 중심 언어예요. 주제어의 사용이 아주 빈번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주제어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건 한국어에도 주제어가 있어요. 한국어랑 동일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제가 분명히 앞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여러분이 제가 굳이 얘기하는데 다 아는 내용이야. 자, 근데 요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나번수 워이징칸완러 라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를 찾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찾느냐? 워를 찾습니다. 왜? 내가 읽었으니까. 칸이 동사죠. 칸이 동사. 그쵸? 칸이 동사. 칸이 동사. 자, 칸이 동사고요. 그래서 다시 주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 그냥 보통 얘기하면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렇게 얘기하겠지. 예? 예, 주어, 동사. 제가 SV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목적어가 여기 나와야 돼. 맞죠? 아까 분명히 목적어가 뒤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문장은 나번수 우리가 뭘 읽느냐, 읽는 대상이 책이 맨 앞에 나가 있어요. 이런 문장도 중국에서는 엄청 많이 쓴다는 거죠. 나번수 我已经看完了. 나거는 我已经见过两次. 이런 표현들을 아주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가 분명히 주술목이면 오아이니처럼 만들려면 我已经读了那本书 해야 맞고 我已经看뭐看他两遍 이렇게 해야 맞단 말이지. 见他两遍 그렇게 해봤는데 앞으로 간단 말이야. 이 문장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겠다는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쑥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디테일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주제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야. 지금 뭐라고 되어있냐면 나번수는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고 워이징칸완러는 나번수에 대해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다. 이건 뭐냐면 끊어읽기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끊어지느냐? 여기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칸막이가 있는 겁니다. 나번수워가 아니라 나번수 我已经看完了. 요렇게 끊어 있습니다. 실제 중국 사람들도. 우리말도 마찬가지야. 그 책은 내가 벌써 읽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정말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팁, 핵심적인 팁을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요런 것들은 우리말의 해석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가, 이런 표현들 있죠. 우리가 이제 주격조사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은, 는 있죠. 이건 뭐 요거는 다 아시죠. 나는, 너는 할 때 은하고 는, 는 요런 것들 있죠.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실제 다릅니다. 주격조사는 한국어에서 이가밖에 없어요. 은, 는은 특수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은, 는, 이가를 보통 주어라고 흔히들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제어는 모두 다 은, 는으로 표현됩니다. 은, 는. 은, 는. 이가는 이가로도 표현은 돼요. 일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제어는 은는으로 표현됐을 때 적절한 거, 은는 혹은 이제 제일 더 명확한 것은 은는으로만 표현되는 말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주제어인 거예요. 볼까요? 이거를 이가로 바꿔보자고요. 그 책은 은는 이가가 똑같으면 한국 바꿔봐. 그 책이 나는 이미 다 보았다. 이거 한국어인가요? 맞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그 책이 나는 이미 다 보았다. 아니지. 절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은을 붙이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이가를 붙일 수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런데 뒤에 있는 나는 이미 다 보았다. 여기서는 는자는 이가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책은 내가 이미 다 보았다. 이건 말이 되죠. 그건 한국어지. 그래서 은는 이가가 다 들어가는 자리는 주어 자리인데 은는만 들어가는 자리는 주제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한국어 해석을 이용한 방법이야. 이거는 높은 수준의 건 아니고요. 낮은 수준의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주제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게 주제어로 봐야 중에 이제 주제어가 보일 거야. 그러면 주제어 해석은 은는을 붙이란 말이야. 이가가 붙을 수 있어도 붙이지 마. 은는을 붙이세요. 왜냐면 은는이 한국어에서는 주제임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그런 말 있죠. 나는 짜장면.
I am 짜장면. I am 짜장면. 이럴 수 있나요? 없죠. 영어로 해석하면 그게 안 되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아들어. 나는 짜장면. 어? 너는 뭐 짬뽕? 이거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왜 알아들어요? 자, 은는을 붙였으니까 그래. 근데 내가 짜장면. 이거 됩니까? 중국집 갔는데. 나는 짜장면. 자연스럽지? 내가 짜장면. 내가 짜장면 쏜다, 산다. 이건 가능하겠지. 혹은 주문한다. 이건 가능하겠죠. 그렇게 발음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한국어 안에 들어있는 주제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 중에 한국어 엄청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틀리는 여러 가지, 한국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외국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 잘 사용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발음 좀 이상하고 이런 거 빼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읍는 이가를 못 쓰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주제어가 없는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거든, 대부분. 뭐 중국 사람도 많이 틀려요. 중국 사람도 대부분 다 은는을 주로 붙죠, 중국 사람들은. 자, 어쨌든, 뭐, 그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은는 이가가 생각보다 쓰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국어니까 항상 맞겠어요. 자, 중국 사람도 자신은 모국어니까 중국어 항상 맞게 말해.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관점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아이니처럼 주술목만 놓고 보면 요거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문장 구조를 우리가 분석하는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주제어라는 게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는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만들고 10년쯤 후에. 이미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구정부 신정부도 나왔습니다. 구정부 신정부. 자, 요 내용도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구정부는, 자, 중국어 문장에서 구정부, 다시요. 구정부는 앞에 놓이는 경향이 있고, 신정부는 뒤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 정답이네요. 구정부는 어디로 간다? 앞에 갑니다. 신정부는 뒤에 갑니다. 자, 구정부, 신정부 얘기할 때 대부분 다 명사에 국한해서 하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명사. 자, 그런데 구정부, 신정부, 명사로 일단은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어? 편한데, 자, 여기 예문 보자고요. 창상 꽈져 샤왕더 照片, 요 해석하고 샤왕더 照片 放在桌子上 했는데 뭐 꽈짜이 창상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은 샤왕더 照片인데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단 말이야. 해석상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장소 바꿔 똑같은 걸 바꿔보면 되잖아. 응? 여기 꽈짜이 창상 그러면 된단 말이야. 밑에 문장. 그럼 둘다 성립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정보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 구정보와 신정보란 말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 구정보. 구정보는 뭐야? 정보인데 옛날 거야. 그럼 옛날 거는 다른 사람도 알까 모를까? 알겠지. 근데 신정보는 여러분 모르겠지. 예를 들어 누가 주식 투자를 해. 야, 너 정보 좀 있냐? 할 때는 구정보를 물어보겠습니까? 새로운 정보겠죠. 최신 정보. 남들 모르는 정보. 뭐 이런 걸 물어보겠지. 그치? 자, 그래서 구정보란 거는 남들 다 아는 거. 신정보는 남들은 모르는 거. 이제 간단히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 쉽게 이해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이란 게 누구냐, 이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화는 보통 이제 나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이든. 나도 여러 명일 수 있죠? 우리와 너희들. 이럴 수도 있고요. 나랑 너. 둘일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존재해요. 대화. 언어는 대화를 주고받는 거니까.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바로 말하는 사람, 발화자. 스피커하고 듣는 사람, 리스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 팅저, 화자랑 청자.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상대방, 뭐 듣는 사람, 청자,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결국 스피커랑 리스너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말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그 영화 봤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보자마자, 야, 너그 영화 봤어? 그럼 여러분 뭐라 할 거야? 무슨 영화요? 이럴 거 아니야. 왜냐면 정보가 모르는 정보거든. 근데 나는 마치 알고 있는 정보처럼 얘기한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이상해. 제가 어제 영화를 한편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다르게 해볼까요? 그 영화 아시죠? 되게 재밌었어요. 자, 느낌 확 다르죠? 처음에는 안 이상해. 처음에 한건 뭐야? 내가 어제 영화 한편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럼 뭐야? 아, 무슨 영화길래 그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 하지만 이상하지 않지. 근데 아, 내가 그 영화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 그럼 물어는 봅니다. 그 영화? 뭔데? 이건 뭐냐면 그 영화가
어떤 영화길래 재밌어가 이렇게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도대체 야 갑자기 그 영화가 무슨 얘기인데 갑자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요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야. 친구한테 전화해 갖고 물어보세요. 야, 그 사람 어떻게 됐어? 그럼 뭐라 할까 친구가? 그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갑자기 그 사람이래 그러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영화, 똑같은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황이냐, 모르고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구정과 신정모로 나뉩니다. 이것도 대단히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구정부는 앞쪽으로 꺼내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제어로 빼가지고, 야, 자, 잘 들어.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앞으로 빼는 거야. 앞으로 빼.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내용들을 뒤에다가 써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건 샤왕의 짜오피엔은 뭐냐면 상대방도 샤왕이야. 샤왕을 알고 샤왕의 짜오피엔을 지금 현재 찾고 있거나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아. 샤왕 사진 어디다 놨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엄마가, 우유 어디다 뒀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무슨 우유인지 알겠지? 응? 아, 엄마가 어제 사온 그 우유구나. 엄마 그거 나 냉장고에 놨는데? 그러면 얘기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내는 거야. 아, 엄마 지금 너 샤왕의 짜오피엔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라고 먼저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정보에다 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의미적으로는 신정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야. 팡짜의 쪼즈상. 탁자 위에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은. 여기서는 그두 번째 문제. 샤왕더 짜오피엔 팡짜의 쪼즈상은 샤왕더 짜오피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다 알아. 이미 다 알아. 샤왕더 짜오피엔 너 찾고 있지? 그거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처음에는 뭐야? 장상과자 샤왕더 짜오피엔은 뭐냐면 장상. 담에 담벼락에 벽에 야 벽에 세상에 그 사람 사진이 있던데 내 친구 집 갔는데 야 벽에 네 사진이 있더라 그러면 섬뜩할까요 여러분 내 사진이 왜 거기 있지 지금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샤왕네 야그집 갔더니 샤왕네 사진이 있네 왜 그런 거야 야 몰랐어 둘이 사귀잖아 뭐 어떻게 됐든 아니면 둘이 뭐 친한 친구잖아 자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일단은 똑같은 샤왕더 짜오피엔인데 상대방이 알고 있는 말인지 모르고 있는 말인지 요거에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어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한국어에는 없어요. 한국어에는 없는 현상이. 아까 주제어는 완벽하게 동일한 게 한국어나 중국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그런데 정보에 따라 신정보 구정보에 따라서 이 정보 구조에 따라서 명사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은 한국어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더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는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그냥 대충 그까이 거 그냥 대충 해석해도 해석은 다 합니다. 이게 주제인지 모를 뿐이지. 근데 요거는 요런 경우에는 해석은 할수 있는데 이두 개의 샤왕의 짜오피엔이라는 것의 차이점을 네가 설명해 봐라. 그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 기출 문제 이렇게 벌써 이제 확인해 봤고요. 벌써 첫 페이지에 기출 문제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란 얘기가 있어요. 초점 얘기는 나중에 추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초점 얘기는 나중에 더, 자,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초점은 되게 뒤쪽에 놓인다고 했는데, 신정부 쪽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중심어보다는 수식하는 성분에 놓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예?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학문, 이론 분야예요. 이건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다 있어요. 있는데, 중국어의 초점이 어디에 오느냐는 건데, 요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설명 다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묻는 말과 대답으로 표현해서 다 했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정보랑 아주 유사해요. 신정보 쪽에 초점이 와요. 근데 시험 문제, 아직 초점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미래에 보게 될 문제다. 이런 거고, 4번 보면 주제 정보 초점을 하나로 엮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 정보 초점. 주제 정보 초점. 자, 요게 이제 중국어에서 하나로 이제 융합되는 건데. 자,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문법적 기초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존현문이냐 바자구 바구문 이거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존현문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디테일한 얘기는 추후에 어차피 이 책에 뒤에 다 나오니까 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똑같은 문장을 놓고 보면 쯔과이시 什么? 什么是 쯔과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보세요. 보통 우리는 어떤 걸 많이 쓰면 이걸 많이 써요. 물어볼 때 쯔시 什么? 타시 谁? 이렇게 물어보죠. 什么가 맨 마지막에 와요. 맞잖아. 你叫什么名字? 이것도 뒤에 왔지. 보통 뒤에 옵니다. 왜냐하면 의문문을 쓴다는 거는 내가 알고 싶은 거 근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거든. 야, 이건 얼마야? 야, 이거는 뭐 어느 나라 거야? 이건 누구 거야? 혹은 저 사람은 누구야? 너그 사람 어디서 만났어? 어디서? 이렇게 대부분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지게가 뭐야? 모르는 거야. 이건 지게가 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지게라는 말은 들었는데 지게가 뭐 지게 소설이겠지. 근데 지게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야, 지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어떤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 한어 책 나중에 볼 텐데, 거기 보면, 요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요. 문학사 책에서 나오고, 什么是智怪?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해석은 다할수 있겠죠. 무엇이 지게인가? 해석은 다 똑같아. 지게가 무엇인가? 뭐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한국어로는 구분 안 돼,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중국 사람이 쓸 때는 얘가 달라요. 지금, 지게가 새로운 거야, 지게. 지금 이 사람은, 지게라는 것을 자기가 설명하기 위한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걸 진짜 몰라서 물어볼 수 있어. 야, 행복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 설명,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야, 근데 주목시키려고 하는 거야. 야, 지금 내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내가 지금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사랑이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기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진짜로 몰라서, 야, 도대체, 야, 진짜, 야,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 진짜 궁금한 거야. 모르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차이가 없어. 표정이나 태도, 말투로 구분할 수 있는 뿐이죠. 근데 중국어는 명확히 구분이 돼요. 어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중국어에서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사인데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도 가죠. 근데 한국은 이런 현상이 없단 말이야. 일본어도 없고 독일어도 없어요. 영어도 없어요. 근데 중국어 그러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왜 갈까라고 연구해봤더니 아, 이거는 한정과 비한정 혹은 구정부, 신정부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야. 놀랍게도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최근 들어는 아예 트렌드야. 당연한 게 돼버렸어. 근데 처음에만 이거 처음에 제가 이 책을 만들고 나서도 이거 설명하는데 되게 힘들었죠. 시험 문제도 안 나오는 걸왜 설명하냐고 그랬지. 결국은 나와버렸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제 정보 초점이라는 개념이 우리 있다.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추후에도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어의 문법적 특징으로 한번 들어갈 텐데 지금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히만 좀 살펴서 얼개를 좀 살펴봤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좁혀서 한번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하나하나 구분 그 품사별로 보고 문장 성분으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문법의 특징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약간 거짓말 못해 한 10번 나왔어요. 10번? 거짓말 안 못해도 10번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어순과 화사.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어순이란 말을 썼는데 어순으로 따지고 어순이라는 키워드로 어순 문제를 들어보면 한 수백 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순이에요. 아까 화사는 시험 문제 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순과 화사란 말이 있는데 항상 매년 제일 중요한 문법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걸 지금 1월달, 2월달에 이해하면은 별거 없어요. 자, 어순과 화사가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 문법 수단이다. 이거는 잠시 후에도 다시 2교시에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고리버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잠시 후에 볼 텐데, 보자고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学习刻苦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1번 볼까? 发展迅速. 그러면 발전이 신속하다. 맞죠? 그런데 迅速发展 그러면 신속 발전이야. 신속한 발전. 다르죠? 해석이 달라지지. 문장 구조가 달라진 거야. 무슨 차이에 의해서? 바로 순서, 어순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어순에 따라서. 자, 그래서 중국어는 그 어떤 언어보다 어순이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중국어 문법의 80%는 어순 문제야. 어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순. 실제 어순 문제가 아닌 문법 문제를 찾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 정말 중요하겠죠?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순. 그래서 어순이 다르면 의미도 달라진다. 이게 중국어를 설명하는 모든 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순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구정본이 신정본이 또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은 거의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구정부 신정부는 실제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만들었을 당시에는 일반적인 책에서는 저는 본 적이 없고 지금은 뭐 찾아보면 조금 있을 겁니다. 지금 나온 거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순서가 우리가 좀 어려운 걸 먼저 혹은 본질적인 거 먼저 봐서 그렇지. 요 내용은 거의 모든 책에 모든 교재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허사의 유무 혹은 다른 허사의 운용. 허사를 어떻게 쓰느냐? 자, 아빠의 가방. 의자. 아빠의 가방이라고 합시다. 근데 아빠와 가방. 이게 달라지죠. 의는 뭐고 와는 뭐야? 다르지. 의와 와에 따라서 엄청 한끗 차이죠. 의나 와나. 글자도 비슷해 보이잖아. 그런데 의와 와는 엄청 다릅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 허사 때문에. 허사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허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중국어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국어처럼 뭔가 모양이 뒤에 뭐가 붙거나 영어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허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도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그다음에 허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어요. 자, 베이징 판디엔. 이거는 북경 반점이라는 북경 호텔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고, 베이징 더 판디엔 그러면 북경에 있는 호텔이야. 예? 그렇죠?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대학과 부산 대학은 다른 거죠. 예? 부산 대학 말고도 부산엔 다른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 다르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부산의 대학과 부산 대학은 다르지. 의 차이로. 이거 똑같잖아. 허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해석만 해도 알수 있는데 요 차이가 무엇인지 이 허사의 중요성을 이런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아큐 싱거 아큐 더 싱거 이런 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2번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 자, 여기서 보면 뭐 설명이 간략하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자,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영어나 이런 언어는 영어 같은 언어, 독일어, 프랑스어, 불어 이런 언어들은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대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대1 대응.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뭐 아이러니가 명사라면 아이러니 컬이 붙으면 형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잖아. 아이러니 컬리 이렇게 되고 뭔가 자꾸 붙어가지고 품사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형태로 우리가 알수 있어요. 형태로. 모양으로. 그쵸. 근데 중국어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때, 그러니까 영어로 할게요. 영어의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한데, 중국어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 한자를 어떻게 점을 하나 뭐더 길게 찍거나 짧게 찍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갖다 써야 돼. 그래서 얘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품사도 여러 개 갖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얘도 뭐 아주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단어 문장의 구성 방식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문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한 이그 용어들입니다. 구단어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올 거니까 문법의 가장 낮은 단위는 형태소라는 단위가 있어요. 형태소.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야. 뭐 한국어에도 형태소가 존재해요.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다 배웠던 얘기예요. 형태소. 자, 중국어로는 위수라고 하는데 그게 형태소야. 자, 그 형태소가 가장 작은 단위인데 우리는 형태소 분석은 보통은 잘안 하고 우리가 보통 그냥 언어를 공부할 때는 단어를 공부합니다. 단어. 자, 단어를 공부하는데 이 단어들이 모이면 단어가 결합이 되면 구가 돼요. 단어와 단어 합쳐지면 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단어가 그 구나 단어가 만들어 연결이 되면 문장이 돼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밥 먹다. 이런 것들이 붙여가지고 我吃饭이라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 단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구랑 단어 문장 얘네들을 만드는 구성 방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실제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한국어나 독일어, 일본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약해요. 있더라도 매우 약해. 부분적으로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좋게 보면 되게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좀 나빠. 자, 좋은 것만 얘기해 볼게요. 나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왜 좋냐면 결국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구가 만들어진지 알수 있는 거고 또 결국은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수 있어요. 반대로 문장의 구조를 알면 단어의 구조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문장은 긴 거죠. 여러 개의 단어나 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구는 문장보다 좀더 작고. 다시 단어는 구보다 좀더 작고. 그러니까 작을 뿐이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으면 조그만한 뭐 이렇게 조그만한 뭐 자동차가 있다고 해요. 그럼 아니면 매우 엄청 큰 뭐, 버스나 트럭 있다고 합시다. 자, 보면은 모양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걔네들은 뭐 핸들 있고 바퀴 있고 뭐 얼추 비슷하죠. 얼추 비슷해.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분야를 잘 알면 그걸 확대시켜서 즉 단어를 잘 알면 확대시켜서 구로 그리고 문장으로도 갈수 있는 거고 반대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걸 축소시켜서 구에다 적용하고 단어에다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관계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쉬운 것들 많죠. 주술 관계. 이거는 뭐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거죠. 주어 수어로 되어 있는 거. 연합은 비슷한 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수식은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입니다. 수식하는 말. 아빠의 책처럼 아빠가 책을 수식하고 있죠.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가 달린다를 수식하죠. 이런 겁니다. 술목 관계. 동사 목적어 관계입니다. 동사 목적어. 한국어랑 달리 중국어는 목적어 뒤에 가죠. 영어처럼. 동사 목적어 관계. 술부 관계. 이건 이제 보어를 알아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어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사실 술부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문제나 예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어나 독일 뭐 하여튼 한국어만 제대로 알아도 여기는 풀수 있어요. 해석만 제대로 하면. 근데 술부 관계가 좀더 어렵겠죠. 그래서 보어 부분이 어렵고 실제로 술부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 5가지 관계인데 결국 중국어는 이 말은 뭐냐면 중국어는 구든 단어든 문장이든 기본적으로 이 5가지 관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죠. 간단한 거죠. 5개만 알면 되고, 구만 알면 단어도 아는 거고, 문장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자성어를 가지고 제가 사자성어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중국어 고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반대로 중국어 문장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단어를 쪼개서 어떤 구조로 되는지 보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특히 독해 시간에.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중요하고요. 역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보니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니 모두 다 시험 문제에 실제로 출제됐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명사가 나와요. 오늘 원래 진도상 명사 뒤에 한참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가기는 어렵고 명사까지만 설명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까지만. 자, 명사 부분 한번 볼까요? 명사는 쉬우니까 기본적인 거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볼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게 품사, 명사니까 사자 돌림이죠. 이건 뭐야? 품사 얘기한다는 거야. 품사. 내 이름 같은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쓰여야 되냐? 학생 뭐 여기 학생 뭐 여기 식승객 여기 손님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이 날라지는 건데 그 기능은 문법에서는 딱 6개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주어, 수로, 목적어 말고 또 3가지 더 있죠? 주어나 목적으로 수식하는 성분, 관용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수로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라고 불렀고요. 수로를 보충 설명하는 성분, 보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주술목, 관부보. 그래서 주술목, 관부보. 이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명사 부분은 지금 얘네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주어. 주어는 뭐다 아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돼 있어요. 자, 목적어란 말 우리 알겠는데,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도 알겠죠? 근데 전치사는 허사야. 허사인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영어에서도 go to school. to가 전치사고, 뒤에 school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갖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팁인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든 책이든, 전치사란 말을 보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찾아야 돼. 아시겠죠? 전치사가 나왔어. 그럼 뭐예요? 뒤에 있는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전치사가 있으면 명사를 찾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시엘라 이펑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시의 목적어인 거고 바, 바우츠라고 했는데 바라는 게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바에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99%야, 99%. 1%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1%가 예외가 있는데 99%. 중국어의 경우는 전치사가 나오면 무조건 목적어가 있다. 응? 1%의 예외를 빼고. 됐죠? 자, 3번. 관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어는 뭐 명사 수식하는 거야. 해석해보면 돼요. 지혜, 더 싱거. 언니의 성격. 한국어의 의네요. 한국어의 의도 결국 관용격 조사야. 의, 관용어를 나타내죠. 나의 책, 관용어. 그쵸? 뭐 예쁜 책. 니은 받침. 예쁘다 해서 예쁜 책. 예쁘 책 아니죠? 예쁜 책 아니죠? 예삐 책 아니죠? 예쁜 책이야. 니은을 붙여, 우리는. 응? 빠른 차. 는 니은을 붙이죠. 니은이 뭐야? 관용어를 나타내. 그런 그 니은이나 의 같은 것들의 문법 기능. 이게 이제 관용을 나타내는 것들인데 어쨌든요. 요 더자가 관용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더자 앞에 있는 지에제나 이런 것들이 팡센성더 할때 이런 것들이 팡센성이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누이가 성격 수식하고 그다음에 그곳의 여름. 아, 그곳 여름의 열기구나. 여름이 열기. 그다음에 방 선생님의 출연.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자, 수로. 수로 여러분 뭐다 아시고요. 다만 요게 이제 4번이 좀 특이한 게 명사가 수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명사는 수로가 되면 안 되거든. 근데 명사가 수로가 될수 있습니다. 명사 수로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로 따지면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어렵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에. 이것과 거의 동일한 예문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명사가 수로가 되는. 다만 이거는 추후에도 특수 구문에서도 우리가 명사 수로문을 공부합니다. 자, 5번 부사어. 부사어가 있는데 부사어는 이 경우도 좀 특수한 경우야. 제가 아까 지금 특수하다, 일반적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일반과 특수야. 제가 일반론과 특수로 인한 용어를 쓸 거예요. 일반론은 보통 그렇게 되는 거야. 보통 그런 거야. 보통 그래. 자, 얘,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가 10살이야. 그럼 얘는 되게 초등학교에 다니겠죠.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 얘가 뭐 아프거나 뭐 다른 이유로 학교 안 다닐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 그쵸? 예. 자, 15살이면 뭐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중학생쯤 되겠네. 자, 중학생이어야지. 15살입니다, 중학생이야. 근데 저 학교 안 다닌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특수한 경우. 자, 그래서 일반론과 특수론을 우리는 구분해 봐야 돼요. 일반론과 특수론.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학생증 가면 학생 버스 탈때 학생증 보여주면 할인됐잖아. 근데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증이란 걸 만들었어요. 청소년이다. 얘도 학교는 안 다니지만 어린애니까 할인해 줍시다. 근데 학생증 없는데 어떻게 해?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학생 다니잖아. 중학교까지 대학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년증이란 걸 만들어줬어. 지금 뭐 청소년증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특수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특수한 경우. 그래서 일반적이라면은 보통 일 보통 대개 그러니까 60% 70% 이상의 확률인 거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혹은 특별히 드물게 가끔 이런 식의 말이 붙으면 이건 뭐야? 특수론을 얘기하는 거야. 특수론. 아시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론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올까? 특수한 게 많이 나올까? 여러분이 출제 가면 일반적인 거 내겠어요? 특수한 거 내겠어요? 자, 다, 문제를 바꿔볼게. 질문 바꿔볼게. 일반적인 게 쉬울까요? 특수한 게 쉬울까요? 일반적인 게 쉬울까? 특수한 게 쉬울까? 그러니까 15살짜리가 내가 저 사람을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맞을까? 아니면 얘는 학교 안 다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까? 어떤 게더 쉬운 접근이야? 당연히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일반론은 뻔한 거야. 물론 뻔한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당연한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수한 경우가 훨씬 더 시험 문제 출제되기 더 좋다는 겁니다. 왜? 일반적인 건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특수한 거는 특수한 상황,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변별력은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나왔을 때더 어렵거나, 그래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 2, 3번은 일반적인 경우야.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도 안 이상해. 일반론이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일반론과 특수론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은 특수하다, 특수론이다라고 얘기할 때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어랑 부사어. 수어랑 부사어가 된 경우가, 물론 시험 문제 나왔느냐? 아까 이건 나왔다고 했죠? 나왔습니다, 실제로. 부사어는 아직은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오면 어렵게 되겠지. 그래서 이건 드문 경우야, 드문 경우. 그래서 이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추후에 이제 일반론과 특수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항상 특수다, 특수하다, 특별하다, 드물다, 이럴 때는 여러분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할 텐데, 특수론, 특수하다, 여기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문법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책에 보면 문법적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아는 거야. 중국어의 명사는 수량구의 수식을 받죠. 뭐다 아는 거고, 부사의 수식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마지막에 뭐야?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냐? 일반적으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자, 이게 뭐야? 일반론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다만 소수의 일부 부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징싱치울러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 거의 유사한 게 나왔고, 요거 두 가지는 안 나왔는데 이것도 나올 수 있는 예문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 요거는 물론 나오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요렇게 특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보통 12살이면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대학교에 들어갔어. 그런 사람도 따지고 보면 있잖아. 특수한 경우지, 특수한 경우. 자,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관점을 놓고 봐야 돼. 그래서 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일반론과 특수론을 구분 못하면 정말 문법은 미궁에 빠집니다. 아니,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또 저렇고. 왜 똑같은 12살인데 얘는 대학생이고, 얘는 왜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 특이한 거지. 그럼 뭐야? 걔는 아주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이제 그 특수한 경우에는 왜 특수한 것인지, 무엇이 특수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 것인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는 거. 일반적인 거는, 뭐, 12살이면 이제 초등학생이지.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이 당연한 걸 모르면 특수한 걸또 접근을 못 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반론이라는 토대, 기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특수론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특수론에다 일반론을 세워버리면 망하는 거야. 내가 12살짜리 두 명을 아는데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이야. 근데 대학생이랑 더 친해. 그래서, 아, 12살짜리는 대학에 가는 게 맞구나. 근데 왜 쟤는 이제 아직도 초등학생이야? 이렇게 생각, 결론을 내려버리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단수와 복수가 구분이 엄마 일을 하지 않다. 이건 뭐 읽어보시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예습 복습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4번. 남성, 여성의 구별에는 구별사를 사용한다. 자, 구별사라는 말은 추후에 다시 형용사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습하다 보면 구별사란 말이 나올 거야. 그때 하도록 할게요. 자, 5번. 집합명사는 개체 양사와 결합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집합과 개체 양사. 이제 어려운 말이 좀 나왔죠. 사실 제일 어려운 말이죠.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집합명사. 개체 양사, 막 머리 아프지? 자, 어차피고는 양사 표현에서 다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양사가 다음에 나와요, 뒤에. 그때 가서 한번 더볼 겁니다. 자, 그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추후에 더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명사의 중첩. 자, 여기서도 보면 일반론과 특수론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명사는 일반적으로 중첩할 수 없지만 그랬죠. 일반적으로 중첩이 안 된대요. 그럼 뭐 일반론이야? 어?
사과를 핑핑 구어구어, 핑구어 핑구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그런데 되는 것도 있대. 여기 밑에 나온 건. TNTN, 위에 위에, 니엔니엔, 수이 수이. 되지. 얘네들은 또 무엇인가?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얘만 놓고 뭐 TNTN, 위에 위에 되잖아요. 명사도 다 되네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일반론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네가 특수한 경우야. 자, 일단 요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명사의 중첩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특수론이니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겠죠. 자, 명사의 종류 볼게요. 가볍게 볼 겁니다. 고유명사 모르는 사람 없고 일반 명사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건 뭐 영어, 국어 나온 거니까 특별할 건 없고. 여기서 이제 개체 명사와 집합 명사란 말이 나옵니다. 앞에 나온 말인데 조금만 더 설명하면 자, 이제 이것도 일반과 특수로 놓고 보면 대부분 다 개체 명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들은 다 그냥 개체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교실, 사전, 뭐 그게 특별한 게 없죠. 예를 들면 손, 뭐 얼굴, 뭐 컴퓨터, 가방, 책상, 옷, 의자, 자동차, 다 그냥 개체 명사야. 그럼 뭐가 특수한 거야? 집합 명사가 특수야. 그럼 뭐야? 집합 명사를 잘 알면 나머지는 개체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특징을 이해하면 되는데 집합 명사는 뭐냐면은 덩어리로 보는 거야. 덩어리로. 야. 단체, 말 그대로 집합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영어에서도 사실 집합 명사라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 런민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말로 보면 국민이겠죠. 국민이란 거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국민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주장, 수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뭐, 마필 같은 경우, 이런 식의 구조가 된 것들은 추후에 다시 어학책에서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석으로도 잘 구분이 안 돼. 해석으로 잘안 되고,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라 사실 어려워. 영어도,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단수 쓰느냐, 복수 쓰느냐 해가지고, 뭐, 퍼니처는 복수를 쓰고, 단수를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잘 이해 안 되지. 달달 외우거나, 습관화 들이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에? 영어에서 퍼니처는 복수죠? 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 이해 안 돼. 우리는 단복수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근데 이제 이게 중국어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문법적으로 엄청 중요하거나 이게 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개념만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을 보시면 구체명사 추상명사 이건 쉬워요. 뭐 이건 어느 나라 말에도 있는 것이고 구체명사는 우리가 딱그 모양을 알고 있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 자동차, 배, 비행기, 뭐 가발, 손가락 다 뭔지 알고 뭔지 다 알죠? 송곳, 그릇, 뭐 호랑이 다 모양이 떠오르지. 그런데 모양이 안 떠오르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우리말로 보면 희망. 희망은 어떻게 생겼나요? 희망. 모르겠지. 절망은 그건 뭐야? 어떻게 생겼어? 열망, 열정, 사랑.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 하트 모양인가? 사랑은? 모르죠. 그런 것들이 추상명사야. 별거 아니지. 다만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이제 추상명사가 좀 독특한 거죠. 많지 않고 추상명사를 수식할 때는 양사가 종, 디엔, 레이 같은 일부만 쓰인다는 것도 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부 문법 상황에서 추상명사가 중요하게 다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념상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사, 처소사가 나오는데 시간사는 시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뭐 올해, 내년, 뭐 설날, 봄, 여름, 저녁 이런 것들이죠. 시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설명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명사 속에 들어간다. 명사에 속하는 시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처소사가 있어요. 처소사는 장소사라고도 하는데 장소를 나타냅니다. 장소. 장소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지점, 위치, 장소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독해 시간에 말씀 이제 드릴 겁니다. 100%짜리, 50% 빵프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읽어보시면 뭐등 뒤, 뒤쪽, 부근, 뭐 맞은편, 고궁, 남경 뭐 이런 거죠. 학교, 미국, 중국, 일본, 광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낸 말이에요. 걔네들도 명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이걸 세분한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얘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인지 요거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하는 겁니다. 일단 요런 것들이 있구나 이해하시면 뭐 이것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자, 방위사. 방위사는 조금 독특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위아래
이쪽, 저쪽, 안쪽, 바깥, 요런 것들이에요. 자, 요런 표현들입니다. 뭐, 보시면 여기 나온 방위사를, 모르는 방위사를 하나도 없어요. 예? 똥비엔, 시비엔, 뭐, 베이비엔, 이런 거 있죠? 어? 뭐, 리, 와이, 쪽내, 이런 것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장소. 근데 이 방위사가, 중국어에는 방위사가 이제 문법적으로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합성 방위사는 두개 이상이 합쳐진 것들이야. 보시면 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응? 중급 중국어, 이건 초급 중국어 수준이니까. 어려울 게 별로 없죠? 뭐, 이 중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어? 혹시 있으면 보는 거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보면은, 얘네들이 결합하는 방식. 이렇게 비어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주어, 토, 요, 토. 뭐, 이, 주어, 이, 요, 이런 말들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써본 적이 없죠? 뭐, 그 정도. 그래서 비어있는 게 일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결합까지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뭐 방위사의 사용도, 뭐, 추후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뭐,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추후에 독해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방위사. 상용 방위사란 건, 상용이란 것은 자주 사용되는 거라는 것이니까, 얘들이 언제 사용되는지 보시면, 뭐, 늘상 우리가 쓰던 말들입니다. 중국어 문장에서 맨날 보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제가 이제 방위사까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방위사를 모르진 않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독해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독해에서 방위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방위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안 돼. 아, 방위사가 있구나. 이건 방위사가 쓰였구나. 왜 쓰였을까? 이건 또 방위사가 없네. 왜 없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돼. 자, 이거는 이 설명 갖고, 지금 여기 문법책에 나온 것 갖고는 불충분하고요. 우리는 뭘 봤느냐? 독해책을 봐야 돼. 독해책을 보면서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용까지 예,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고 해석해보고 잘 모르는 방위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해서 사전 찾아서 내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문법적으로는 요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은 잘 없어요. 없지만 앞에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것들 있죠. 중국어에서 문법을 이루는 얼개들. 큰 그림 속에서 주제어라든지 구정부 신정부 이런 것들이 좀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요런 개념들을 내 걸로 장착하고 만들면 나중에 훨씬 더 중국어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예습, 이제 복습 잘 해주시고, 예습은 뭐 수사부터 뒤에 이제, 형용사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다음 주. 형용사, 이합사, 조동사까지 가는데, 조동사까지 가기는 어렵고, 동사 쭉 진도가 꽤 많이 나갑니다. 이거는 앞부분, 품사 부분은 제가 다 말했지만 특히 실사 부분은 시험 문제가 막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골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뭐 한국어의 형용사나 중국어의 형용사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론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알고 있는 영어나 한국어를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공부했던 문법 지식으로 혹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 가서 중국어 공부했던 문법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예습으로 잘 해오시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잘 해오셨다라고 믿고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넘어갈 거야. 그건 예습으로 미리 하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 이건 꼭 설명이 필요해.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습을 안 해오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습도 잘 하시고, 오늘 공부한 내용들도 여러분 다음에 복습을 한 다음에 예습이랑 이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첫 시간이 길었는데 문법 공부 마쳤고요. 잠시 후에 어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